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제주도에서 사고로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한동안 영상 편집조차 못하다가 이제야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번에 이어 홍도 투어 두 번째 편입니다. 스쿠버넷 채널. 홍도 3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번 투어를 계획할 때 물때를 고려해 조금을 포함해서 일정을 잡았습니다. 홍도 고명운 선장에 따르면 조금이나 무시보다도 한 물이나 두 물 때 오히려 시야가 좋다고 합니다. 우리 일정은 조금 전날부터 무시와 한 물까지 이어졌는데 갈수록 시야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홍도의 시야는 물 때뿐 아니라 파도의 영향도 받고 결정적으로는 흔히 청물이라고 부르는 크루시어 해류의 지류인 황해 난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9월 말까지도 청물이 제대로 들어온 적이 없다고 하니 많이 아쉬웠습니다. 물때가 무시인 9월 25일은 홍도 남서쪽 끝에 있는 작은 등대바위인 까진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만조 시각에 맞춰 아침 7시 30분에 출발하여 8시에 까진여에 도착했고 고명운 선장님의 포인트 설명을 듣고 입수했습니다. 입수하니 시야는 전날에 비해 훨씬 나았습니다. 화려한 부착 생물들과 불볼랑 무리는 홍도의 전형적인 수중 환경이었습니다. 조류를 피할 수 있는 지형은 그리 넓지 않았지만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해면으로 뒤덮인 홍합군락 사이에 산호부치 히드라가 있었고 그 위에 눈송이 하늘 속 갯민숭이들이 모여 짝짓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이브가 통과할 수 있는 크랙도 있었습니다. 바위백 전체에 해면을 뒤집어 쓴 붉은 홍합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네요. 그 위로 어린 불볼락들이 무리지어 유영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해면들과 부채불 산호들도 군락을 이룹니다. 라이팅을 하니 색상이 매우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제법 큰 쥐너름이 한 마리가 바닥에 앉아 있네요. 좁은 크랙에는 띠볼락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저기 촬영거리가 많습니다. 화려한 부착 생물들과 풍부한 오리들이 홍도 다이빙을 즐겁게 해줍니다. 이런 화려한 풍경을 촬영 않고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상승하는데 계곡 사이로 쥐노래미들이 많습니다. 제법 큰 녀석들입니다. 얕은 곳으로는 해조류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중녀도 해조류들로 뒤덮여 있네요. 수면 휴식 시간에 고선장님이 홍도 해상 관광을 시켜주었습니다. 홍도의 남쪽 코너에 있는 바위들을 지나 동쪽으로 와서 병풍바위, 남문바위의 멋진 풍광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남문바위 앞에서는 기념 촬영도 하고 바위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다이빙은 남문바위 옆의 방구여에서 진행했습니다. 부착 생물들이 가득한 바위벽을 지나 외해방향으로 띄엄띄엄 연결되는 바위들을 따라가니 엄청난 무리의 불볼락들이 나타났습니다. 개체의 크기는 작았지만 무리의 수는 엄청났습니다. 한참을 촬영하다 자리를 옮기니 이번엔 제법 피알이 굵은 불볼락 무리가 보입니다. 사진을 촬영하는 버리와 양쪽에서 볼락들을 몰아가며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피알이 크니 화면 가득 차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촬영하다가 상승했습니다. 얕은 수심은 물이 매우 맑았습니다. 수면에는 열대바다에서나 볼 수 있는 동갈치들이 춤추고 있었습니다. 청물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북서풍이 불어서 섬의 서쪽에 파도가 높아서 배는 몽돌 해수욕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홍도항에 하선하여 오후 다이빙도 동쪽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큼지막한 볼락을 넣은 매운탕으로 점심을 먹고 근처 가게에서 팥빙수를 먹기로 했습니다. 홍합파전에 홍도 막걸리도 팔았는데 오후 다이빙이 있어서 참았습니다. 오후 다이빙은 홍도항 근처의 노적봉에서 진행했습니다. 시야는 예상했던 것만큼 좋았습니다. 부채풀 산호가 군락을 이루는 화려한 바위벽에는 여기저기 띠볼락과 진오래미들이 많았습니다. 외해 쪽으로는 방어들도 지나다녔습니다. 불볼락, 쥐너름이, 인상어들이 있었고 구석진 곳에는 불볼락들이 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시야가 맑으니 수중 촬영을 하는 다이브가 매우 좋아합니다.
곰봉바다 딸기들과 부채풀 산호, 그리고 해면들, 바위벽을 장식하고 있는 부착생물들이 화려하고 예쁩니다. 이렇게 예쁜 환경에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내내 즐거웠습니다. 매번 이렇게 맑고 깨끗하며 아름다운 홍도의 수중 환경을 즐길 수 있다면 정말 많은 다이버들이 찾을 듯합니다. 깊은 크랙으로 들어가니 꽃게찌렁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고 곰봉 바다딸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다이빙을 마치고 상승하는데 수면 근처의 시야는 정말 깨끗합니다. 다시 또 찾고 싶은 홍도 다이빙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 다이빙은 하두루미 포인트로 갔습니다. 노적봉 동남쪽으로 가고 싶었지만 낚시인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기에 옮겼습니다. 입수 후 외쪽으로 가니 깊이 떨어지는 절벽입니다. 바닥 근처로 내려가니 불볼락들이 떼를 이루고 있습니다. 큼지막한 바위들이 만든 구석진 곳들을 돌아봅니다. 바위 아래 부채풀 산호 군락에 펼친 입주름 말미잘들이 여기저기 자리 잡고 있습니다. 펼친 입주름 말미잘들은 북극해 심해에 사는 희귀종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남해 바다에서도 흔하게 보입니다. 부채풀 산호 위 여기저기 앉아서 조류의 촉수를 흔들며 먹이를 기다립니다. 바위 틈의 공간에는 불볼락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바위벽을 뒤덮고 있는 오렌지색과 노란색의 해면들 사이로 새하얀 폴립을 펼치고 있는 꼬딧기 산호군락이 보입니다. 절벽을 따라 형성된 크랙에는 부채풀 산호군락이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고 불볼락, 조피볼락, 띠볼락, 진오름이 등 물고기들이 모여 있습니다. 거리를 잘 주지 않는 혹돔들을 촬영하기 위해 한참을 자리잡고 기다려 보았습니다. 어린 녀석도 있고 제법 큰 암컷도 근처를 왔다 갔다 합니다. 절벽을 따라서 다시 돌아옵니다. 안쪽으로 돌아오니 수중 봉우리들이 건너 연결됩니다. 멀리 돌돔대가 보이는데 거리를 잘 주지 않습니다. 봉우리는 홍합과 해면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봉우리 사이의 크랙에는 진오래미, 띠볼락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크랙이 여기저기에 있는데 부착생물 군락이 매우 화려합니다. 그 사이로 큼지막한 조피볼락들이 여러 보입니다. 낚시인들이 개우력이라 부르는 40-50cm에 가까운 녀석들입니다. 덩치가 큰 녀석들이라 가까이 접근해도 반응이 느릿느릿합니다. 봉우리의 화려한 부착생물 군락과 물고기들을 구경하느라 다이빙 시간이 금방 흘러갑니다. 다이브로이드로 홍도의 아름다운 수중 풍경을 담아봅니다. 그날의 마지막 다이빙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다이빙은 남쪽의 몰등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파도가 있어서 시야는 기대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깊은 수심으로 갈수록 시야는 더 흐렸습니다. 불볼락, 진오래미 등 4번 비슷비슷한 비사체들입니다. 그나마 얕은 수심으로 상승하니 시야가 좀 나아집니다. 촬영하는 다이버들은 시야가 나은 얕은 수심에서 촬영에 몰두합니다. 마지막 다이빙은 다노슴을 찾았습니다. 홍도 숍에서 가장 가까운 다노슴이지만 파도가 있어서 시야는 좋지 않았습니다. 얕은 수심에 군데군데 바위들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어린 불볼락 무리를 만나서 재미있게 촬영을 했습니다. 바위벽에는 부채풀 산호, 해면, 꽃게찌르기 등의 부착생물이 가득했고 이를 촬영하려 다이버들이 접근했습니다. 어린 불볼락 무리는 포인트 곳곳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 이번 홍도에서 평생 만날 불볼락들을 다 본 듯합니다. 사진가들은 불볼락 무리를 쫓아 여기저기 자리를 잡고 촬영했습니다. 더 이상 불볼락은 안 봐도 될 정도였습니다. 얕은 수심의 바위 위로는 옥등굴 군락이 있었습니다. 울릉도 같은 따뜻하고 맑은 바다에만 서식하는 줄 알았는데 홍도의 군락이 더 풍부합니다. 그렇게 홍도의 마지막 다이빙을 아쉽게 마무리했습니다. 오전 다이빙 후에 장비를 세척하여 건조해놓고 홍도 횟집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큼직한 생선구이와 함께 삿갓쪽에 된장국이 나왔는데 도시에서는 맛볼 수 없는 메뉴였습니다. 식사 후 짐을 정리하여 홍도 여객터미널로 나갔습니다.
고선장례 사모님이 여객터미널 안에 매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상호가 홍도 고선장례입니다. 홍도의 특산물인 미역과 말린 생선 등을 입건 어물, 함초소금 등은 물론이고 음료와 간식들도 판매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홍도를 나왔습니다. 목포에 도착해서는 갈비집을 찾았습니다. 며칠 동안 생선만 먹었던 속을 풀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서울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다음 편에는 다이브로이드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만으로 홍도 투어 이야기를 간단히 만들어 보겠습니다.